오비 대 YB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수익률 대결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난주 상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비 팀부터 함께 보시죠. 서장훈 팀장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매수가가 7,990원, 목표가 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비 팀 나이스 정보통신 0%로 시작을 해서 아쉽지만 좀 마이너스권인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에 대한 점검 뚜렷하게 들어봐야 되겠네요. 이어서 YB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증권 강릉지점 허영진 대리가 휴맥스를 통해서 한 주간의 수익률 대결 펼쳤었죠. 편입 이후에 이틀 만에 1.89%의 수익률 기록하더니 그 이후로는 주가가 약간은 옆으로 눕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월요일 팀의 대결 결과입니다. OB팀의 서장훈 팀장이 최고 수익률 0으로 파울을, YB팀의 허영진 대리가 최고 수익률 1.89%로 2루타를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허영진 대리의 승리입니다. 자, 탑3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B팀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서장훈 팀장 비상교육이 33.57%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매수 이후 최고 수익률 기록한 디오텍은 29.37%, 유한양행이 15.82%로 아직까지는 목표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어서 YB팀의 호영진 대리입니다. 솔리드가 4월 8일에 추출이 된 이후로 목표가를 도달하고 계속 9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신브레이커가 34.17%, NK전자가 16.44%로 모두 세 종목이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자, 유한양행의 목표가도 도달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자, 오늘 NH농협증권 허영진 대리 만나서 휴맥스에 대한 점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돼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휴맥스 1.89%의 수익률을 올렸지만 지금은 주가가 약간 옆으로 눕는 모습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휴맥스 추천 이후 지난 한 주에 뭐 대형주의주의 시장 반등 영향으로 인해서 뭐 주가 변동폭 없이 장기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동사의 경우 국내 1위의 세트박스 제조업체로서 뭐 영업 환경 개선과 경쟁사 구조 조정에 따른 수혜로 실적 개선 뭐 기대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실적 개선 모멘텀은 하반기까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현구간 뭐 주가가 바닥권 대비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PB의 0.7배 수준 유지하면서 실적 개선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대응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지수 변동성 구간에서도 상승 한 60일 이평선의 지지력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요.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매매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고점 라인의 그 1차 목표까지 제시했던 가격까지 홀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일 이평선의 이탈이 좀 이루어진다면 단기 손절성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만큼 매도 후에 저점 매수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도 대결 펼칠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금일은 예림당이라는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예림당은 아동용 도서 출판 전문 제조업체로 전문 업체로 국내 출판업계 3위의 업체입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인 Y시리즈의 경우 동사가 100%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쇄 비용이 없어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콘텐츠 확장과 판매 지역 확대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면서 Y시리즈의 경우 뭐 킬러 콘텐츠로 국내에서는 이미 검증받은 상태고요. 현재 세계 2위의 교육 콘텐츠 기업인 그 맥그로힐이 유통 및 판매에 가세함에 따라서 해외에서도 판매 확대의 그 가시적인 성과가 올 하반기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인수한 TA항공의 경우 저가항공사 수요 증가로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었고요. 하반기 또한 뭐 휴가 및 추석 연휴로 인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동사의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의 경우는 비수기 경영과 그 홈쇼핑 매출 감소로 좋지 못한 실적을 좀 기록하긴 했는데 홈쇼핑 채널을 최근에 늘리면서 공격적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Y시리즈의 그 판매 확대와 TA항공의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2분기 저점으로 3분기부터 양호한 실적 개선세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1차 상승 이후에 뭐 가격 조정 구간에서 상승 추세 라인의 지지와 함께 거래량 수반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뭐 지속 저점을 좀 높이면서
뭐 상승 추세 라인 유지하고 있고요. 금이 5일선 변곡점 자리 명확히 만들고 있는 만큼 21선 저항에 따라 오전에 좀 눌림 주는 구간에서 매매 조건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6,150원 이하로 잡아드렸는데요. 현구간 6,080원인데 현구간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전고점 라인에 6,800원선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1평선 라인에 그 5,780원 선으로 잡고 한 주 매매 대응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모멘텀으로 삼고 이 예림당에서 한 주간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림당은 참 그 잊어질만하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종목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림당인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6,800원, 손절가 5,780원으로 한 주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허영진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빅팀 만나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서장웅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해외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는 그래도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얘기를 해주신 나이스 정보통신은 마이너스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점검해볼까요? 네. 일단 공교롭게도 나이스 정보통신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상승하는 그 추세를 보고서 따라잡은 뭐 그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먼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다시 보여주는 공교롭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일단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대응은 60일 이평선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이 이제 이평선이 이탈하게 되면은 뭐 손절로 대응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그 종가상으로 60일 이평선이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 모습이다. 그러면 재반등을 노리고 일단은 홀딩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네. 지난주가 좀 아쉬웠다면 이번 주는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서는 네. 예림당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림당의 대결을 같이 할 만한 종목 어떤 거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종목은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예, 제가 나이스 정보통신도 말씀드렸지만 요 한국 사이버 결제도 이제 결제주거든요. 결제를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시가총액은 한 1,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견 기업이고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 신용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 많이 들어보셨던 PG라고 해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서 이 소비자와 이제 그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 간의 중간에서 결제를 위탁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비즈니스를 동시에 예,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용결제 시장 같은 경우는 매년 요 B2C 시장이 15%에서 20% 정도의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약간 부진했습니다. 이런 노출 빈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상반기에는 이 온라인 신용결제 시장에서는 약간 부진했는데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거나 요 PG 요 사업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동사도 이러한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에서 신용카드 이제 결제 그런 부분인데 올해 매출 증가가 가시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연평균 월평균으로 이제 1,170만 건 정도가 작년에 이제 결제 건수가 나왔는데 올해 5월 이후부터는 1,600만 건 이상의 이제 결제권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고스란히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부가적으로 이제 근거리 이동통신 결제하는 NFC나 뭐 학생증의 이제 결제 그 기능을 얹혀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뭐 크진 않지만 뭐 점진적으로 커지는 시장이라 이쪽 비즈니스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이버 결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낙폭이 큽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뭐 애널리스트 이제 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목표가를 조금 낮추는 예, 상반기 실적이 조금 부진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단기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한 주간 보시는 거는 지금 자리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 11,700원 정도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러프하게 13,000원 정도 예, 단기 목표가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이고요. 전저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 탑3 종목, 서장훈 팀장의 탑3 종목으로 유한양행,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있죠. 15.82%의 매수 이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사이버 결제, 지금 많은 전략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온라인 결제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모바일로도 결제를 많이 합니다. 저 네. 오전에 하나 또 결제했거든요. 근데 한국사이버 결제가 지금 좀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인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지금 매수를 해보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제시가 됐으니까요.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B 대 YB 함께했습니다. 서장훈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